이제 그 치매라는 병이 이제 뭐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뭐 치매 환자가 급증할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건보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느끼시는 이 치매라는 그 병의 무게감? 무서움? 어떻게 현장에서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보면, 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 벌써 24년에 지금 100만 명이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면서도 보면 이렇게 네. 뒤집 사람들은, 아, 우리 엄마도 치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인의 그 엄마, 부모님도 치매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몇 달이 건너면 그냥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 이제 일본의 경우 그렇게 해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뭐 스웨덴 가면 치매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지금 이런 고령화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책을 아까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치매 지식이 많다고 하면 그쵸. 예. 놀라지 않고 그쵸. 당황하지 않고 그쵸. 적절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네, 진행되고 있고, 빠르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치매 어르신의 숫자도 급속도로 그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급속도로 늘어나는 속도에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게 저는 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편화해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지식, 이런 분들 좀 보편화하는 데좀 앞장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공단에서도 보면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치매에 대한 이해, 이게 좀 보편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건강한 사회, 더불어가고 살아가는 사회,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매 환자 100만 명뭐 돌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요양 보호사를 이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막 공급이 부족할 정도인가요? 뭐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국가에서 그 정도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네, 수준에서 증가가 되고 있고, 에. 그에 대한 준비를 또다 해요. 치매 관련해서 교육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국가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준비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너무 급속도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좀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게 이제 뭐 치매를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시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완전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교육,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도 인터뷰를 해봤고 몇명 해봤는데, 진짜 작가님의 그 책은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할 것인가라는 그 진짜 실질적인 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고 유용한 솔루션을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진짜 뭐 작가님 모든 걸 사실 다 경험하고 모든 사례들을 혼자서 쓰긴 어려웠을 것 같고, 이 책을 쓰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나요? 책을 쓰면서도 좀이 이제 어떤 부분이 떠오르냐면, 치매 어르신인데 한 2년 정도를 2주에 한 번씩 그 목욕탕 안내하는, 같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책 속에서도 이제 그 어르신이 언급이 되기도 했고, 사실 어쩌면 공로자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 제가 함께한 어르신들이라고 봐요.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자료를 조금씩 이렇게 적어놓고, 또 처음에는 또 책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또 살아계신 분들이 좀 와상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되게 이제 고마운 마음. 그 다음에 치매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도 현장에 가면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고 이것을 실제 이제 적용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해보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되게 고마운 분들이고 사실 제가 책을 처음 쓰니까 네. 아, 현장에서 실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현장 얘기만 하면 또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도서 구입도 좀 많이 하고 치매 관련 논문도 좀 많이 서치를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이상 행동에 관해서 그 관련해서 논문이 있는지 네. 그리고 거기서 연구 논문의 어떤 그런 결과들은 어떤 건지 그런 걸 보면 그 연구 논문의 결과들이 보면 아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일치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연구 논문에서도 실제로 이게 검증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구나 이렇게 이상행동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좀 거기서 이제 자신감 생기는 거죠. 좀. 네. 아 그래서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이제 서적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보면 현장에서 현장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간호사들, 그쵸? 예, 물론 간호사들이 좀 쓰는 게 있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경우는 좀 약물 쪽에 좀 많이 하죠. 약물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치매 관련 책들을 싹 서치해서 보면 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쓴 사람들이 안 보인다. 예, 저도 예, 거의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써보자 해서 한 것 같아요. 고마운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지금도 많이 생각나네요, 네. 그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보면은 앞에 뭐, 치매 가족, 요양보호사, 뭐 의사, 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이런 것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00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증가 속도에 우리가 케어할 준비가 아직 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관심을 갖고 치매에 대한 이해?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나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련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책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냥 상식으로 상식으로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역사회에 좀 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했었는데 쓰면서 아 이게 진짜 나 도움이 되도록 구독자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걸 보면서 아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아, 그런 부분들을 실제 좀 이렇게 지식으로서 상식으로서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그런 연구 논문에서 내가 또 실제 검증도 한번 해보고 확인도 하고 왜냐면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대처 방법들이 근거가 있고 네. 충분히 이렇게 대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하면서 쓴 거예요. 네. 독자도 생각하고 요양보호사, 치매 가족, 또 관련 종사자들, 또 아까 그 의사도 이야기했지만 의사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간혹 그 보호자님들 그래요. 약을 끊으니까 이상 행동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사의 잘못이 아니고 네. 이상 행동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거든요. 의사한테. 그쵸.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상 행동에 대한 예를 들어 가족이든 요양보호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방을 좀 해줬으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좀 제대로 파악하고 처방해줬으면 약물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쓰긴 했는데, 물론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뭐, 좀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매 이상 행동 케어 12가지 방법의 저자 황희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